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다이어트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금미 작가의 그녀의 순한 시대라는 작품입니다. 예윤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남들이 보기에 약간 살집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장에서 어떤 핸섬한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윤씨는 그 남자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건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남자가 그녀에게 살 좀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윤씨는 살을 빼서 그 남자와 잘 될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그 힘든 다이어트를 성공할지 어떨지를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녀의 순한 시대. 이금미. 난생 처음 그것도 이틀씩이나 병원에 입원했으나 단 한 명의 병문안도 받지 못했다. 수술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것도 아닌데 꼭 비밀로 해야 하나? 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결론은 아쉽고 심심하겠지만 일체 알리지 않는 쪽을 택했다. 까지. 그래, 나 치질 수술 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병실이 왁자지껄하면서 위로금께나 쌓였을 텐데. 치질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풋 웃음을 터뜨리는 걸 못 참을 정도로 날카로운 성격은 아니다. 다만 병문안을 오면 고마운 마음에 수술하게 된 과정을 자청해서 술술 불게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블로그에 풀 스토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물론 치질녀 같은 이름으로 나를 가려주겠지만 글이 퍼지는 과정에서 무신경한 어떤 사람은 35살 노처녀 K모씨 기획도서를 낸 적 있음, 현재 모 잡지사에서 교정리를 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단서를 흘릴 수도 있다. 해묵은 기획도서를 들먹이며 나를 매도하려는 인간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다. 겨우 5년 차가 라디오 작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떡하니 냈다가 고참 작가들이 눈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났다는 걸 알게 된다면 너무 빨리 저술가 대열에 끼고 싶었던 치질녀라는 긴 이름은 정말이지 원치 않는다. 지금 생각해도 기획도서 건은 억울한 면이 있다. 출판사 선배의 꼬드김에 빠지는 바람에 나의 로망이던 FM 음악 프로그램 메인 작가 자리가 영영 날아가 버렸으니. 장 선배는 그때 이런 말로 나를 꼬였다. 레귤러 프로 하는 왕 작가들 어디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 콧대 높아서 기획서는 안 써. 자기들 오프닝이나 브릿지 모아서 사진 집어넣고 근사하게 엮는 거 좋아하지. 너니까 솔직히 말한다만 이런 기획서는 재판 찍으면 땡큐지. 매절로 원고지 잘 쳐줄 테니 생각해봐. 책 내면 네 스펙에도 도움 될 테고. 라디오국에서 5년을 굴렀으니 나름 알 건 다 아는 데다 선배도 돕고 솔직히 내 스펙도 좀 높이고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책을 냈을 뿐인데 결과는 라디오와의 결별이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다들 네가 라디오를 알아? 라는 표정으로 눈총을 다연발로 쏘아대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책임감을 느낀 선배가 잡지사의 교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줘서 눌러앉은 게 어언 7년이다. 월간지여서 일주일은 바짝 바쁘고 일주일은 느슨하고 나머지 보름은 안 나가도 된다. 보름 동안 교정 보는 양이 많아서 수입이 괜찮은 데다 선배가 간간이 단행본 교정을 맡기니 보너스까지 챙기는 기분이다. 허나 붙박이가 되어 종이만 들치다 보니 야금야금 뱃살이 붙었고 급기야 모든 관심을 다이어트에 쏟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어쨌거나 나의 치질 수술기 전말이 알려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홀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분출구는 눈물이었다. 마취에서 깨는 순간부터 눈물을 머금거나 찔끔 짜내야 했다. 넉넉잡아 한 달은 지나야 통증이 사라진다는데 2박 3일 입원하고 퇴원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팔에 꽂고 있는 무통주사 바늘을 사나흘 뒤면 뽑아야 한다니 그때부터 본격적인 눈물바람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진통제 주사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제거해야 외출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사를 뽑은 뒤로부터 알약 진통제를 먹으면 된다지만 생사를 잘라냈으니 당분간 눈물과 버타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입원할 때의 결심만 실천했더라면 통증 따위에 함락되지 않았을 텐데 역시 나는 의지박약하다. 어차피 다이어트하다가 치질 수술까지 하게 된 마당이니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물만 먹을 작정이었다. 웬걸? 수술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들고 온 맑은 흰죽과 새콤한 냄새를 풍기는 물김치, 방울토마토 네 알을 보는 순간 파브르의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말았다. 그랬으니 이번 이틀째인 토요일에 세 끼를 꼬박 챙겨 먹었고 결국 일요일 아침에 엄청난 통증과 씨름해야 했다. 인터넷에서 학교 로고만 보지 않았더라면 그놈이 마치 송고를 내리듯 살 빼! 라고 말하지만 않았다면 경신이 엄청난 다이어트 비법을 알아냈다고 의심되지만 않았다면 내가 지금 팔에다 무통주사 바늘을 꽂고 엉거주춤 앉아 인상을 박박 쓰며 방 안에 처박혀 있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그날 인터넷 서핑을 너무 오래 한 탓에 생긴 일이다. 그래, 다 털어놓자. 이 얘기를 나 혼자 간직한다는 건 이기적인 처사다. 이 사례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만큼은 유감천만이지만 그래, 나 하나 무너져서 다 같이 즐겁고 경각심을 갖는 쪽을 택하자.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는데 파급효과도 얻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살신성인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다. 나는 우리 잡지 한귀퉁이에 밀어넣을 글을 쓰는 심정으로 그날을 떠올렸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한 달에 8kg 감량 보장이라는 글자가 적힌 배너를 무심코 눌렀을 때 모교 로고와 함께 대학병원이 보증하는 비법이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던 게 화근이다. 뭔가 다르군. 텔레마케터라면 질색을 하는 내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했고 친절할 수밖에 없는 그녀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우리 학교 대학병원에서 품질을 보장받는 게 맞느냐고 하자 상담원은 알아서 걸려든 물고기에게 떡밥을 계속 풀었다. 그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감수하신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매일 우리 상담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댁으로 전화를 드려 철저한 체크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금방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내 결심을 부채질하는 말을 했다. 우리 업체는 10년 동안 사무실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컨설턴트를 만나보십시오. 댁으로 직접 찾아가 뵐 겁니다. 바로 결심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후회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놓친 걸 잘도 잡아낸다 하여 안심교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내가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업체가 실제로 10년이 되었는지 따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2시간 만에 다이어트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내 방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성공학 강의라도 하듯 팔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예윤님, 저를 만나셨으니 이제 인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회사 다이어트 컨설턴트를 관리하는 김은정 실장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 제품을 오래 이용한 VIP들만 관리하는데 오늘 컨설턴트들이 풀가동되는 바람에 직접 왔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짜드린 분들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셨고 지금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신데 살들이 미모를 가리고 있네. 선제 공격을 맞받아치면서 요모조모 따져볼 생각도 않고
나는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감상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면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몇 살로 보여요? 연륜이 있어 보이지만 40대 중반 정도? 30대 중반으로도 볼 것 같아요. 김 실장은 목젖이 드러나도록 웃더니 살짝 눈을 흘겼다. 너무 잘 봐주신다. 나 53세예요. 놀랐죠? 우리 회사 제품으로 몸매 유지하고 내 친구들 다 폐경됐는데 난 28일 주기로 나올 거 딱딱 나오니까 피부에 윤기가 흐르잖아. 162cm에 47kg이에요. 3년 전엔 67kg이었고. 나는 이미 흐물어지고 있었다. 이 여자를 따르리라. 모쪼록 가격이 적당하기를. 그래, 하는 일이 뭐예요? 잡지사에서 교정 보고 있어요. 예전에 책을 낸 적도 있는데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김 실장은 눈을 반짝이며 또 목청을 높였다. 어머, 작가시구나. 대단해. 살 빼고 프로필 사진 멋지게 찍어서 표지에 내봐요. 대박나지. 작가든 파출부든 여자는 무조건 날씬하고 예뻐야 돼. 턱선만 살아나면 아주 괜찮은 얼굴인데 뭐. 살 빼고 성형을 살짝 하든가. 내가 병원 알아봐 줄게. 자, 인생 바꿔봅시다. 지금 몇 살이시고 결혼은? 35에 아직 미혼이라고 하자. 그녀는 혀를 쯧쯧 찼다. 졸지에 동정받는 처지가 된 나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걸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자자, 이게 어제 오늘 도장 찍은 계약서인데 직업란을 보라고. 이분은 대학 교수, 이분은 변호사, 이분은 대기업 부장인데 곧 재혼을 할 거래. 이분들 800대로 설계해드렸어요. 예윤님도 지금 강도 높게 해야 돼. 35 노처녀라. 이제 곧 중년이 될 텐데 빨리 개비해야 쇼 뽑을 거 아니야? 나랑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63? 어휴, 더워 보인다. 이분들처럼 870 정도는 해야겠네. 김 실장이 870만 원을 마치 87만 원처럼 말하는 것보다 내 몸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게 더욱 놀라웠다.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세긴 뭐가 세? 인생이 달라지는데. 870만 원 드리면 8억 7천만 원짜리 집 가진 남자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식품에다가 매일 전화로 상담사가 상담해주고 내가 중간중간 코치하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첨단 체중계도 주고. 근데 뭐가 세? 딱 올라서면 체지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래프로 쫙쫙 다 나오는 체중계야. 그거 보면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거든. 20kg을 감량해서 53세가 35세처럼 보이는 건 대단하지만 870만 원은 아무래도 너무 큰 돈이다. 그동안 경신과 함께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그다지 돈 들 일은 없었다. 대개 굶거나 적게 먹는 게 우리의 다이어트 방식이었으니까. 돈을 너무 안 들여서인지 우리는 내리 실패만 거듭했다. 내가 망설이자 김 실장은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뭘 망설여? 나 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다 살 빼고 새 삶을 찾았잖아. 우리 남편 절대 한눈 안 팔아. 내가 20대보다 더 탱탱하니까. 자기, 지금 살 빼면 운이 확 트이겠어. 나 만난 사람들 다 잘 됐어. 살 빼고 예뻐지는데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살만 빼면 운이 트일 거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감겼다. 무엇보다도 살 빼고 예뻐지는데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라고 할 때 마치 그놈이 나에게 말하는 느낌이었다. 엄연히 주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나는 그를 그놈이라고 지칭했다. 물론 면전에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부르지 않으면 속이 빵 터져버렸을 것이다. 나보다 딱 세 살 많은 그놈은 우리 잡지에 글과 사진을 기고하는 여행 전문 작가이다. 이혼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어머니가 키워주신단다.
쭉 빠지고 잘생긴 데다 매너까지 좋다 보니 그놈이 회사에 나타나면 총무부의 아줌마 직원들까지 실실 웃음을 흘린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놈이 오면 눈길이 저절로 가서 고개를 외로 꺾곤 했다. 이메일로 원고만 보내는 다른 기고가들과 달리 자신의 기사는 사진이 많아 캡션이 바뀔 수 있다며 반드시 교정지를 보러 오는 치밀한 놈이다. 교정지를 보다가 가끔 문장을 수정하곤 했는데 그 일로 귀찮게 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나한테 술을 한 잔 샀는데 그 이후로 내 마음이 그놈한테 묶여버렸다. 애가 딸린 이혼남이라니. 꿈에도 생각 안 해본 상대건만 어쩐지 끌리는 그놈. 문제는 그놈이 나보다 더 몸을 사린다는 데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재혼 안 할 거라는 둥, 바람처럼 살 거라는 둥, 돈 좀 벌면 유럽 곳곳에 성을 돌면서 사진 찍어 책을 낼 거라는 둥, 그저 일 얘기뿐이다. 내가 술을 먹고 은근슬쩍 기댄 적도 있고 영화 보러 가서 괜히 팔을 부딪혀 보기도 했지만 언제나 자세를 똑바로 하고 머쓱해하는 건 그쪽이었다. 그럴 때면 내가 이혼녀이고 그놈이 총각인가 해서 잠시 헷갈리기도 했다. 간혹 양성애자여서 이혼당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당신한테 자꾸 마음이 가서 괴로우니 이제 모른 채 하자 라며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다. 그놈은 빨리 주무시지 라고 딱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더니 다음날 아침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술은 깼니? 난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술 깨면 연락해. 해장국 사줄게. 그 일 이후 로맨틱함이 바닥에 미세하게나마 깔려있던 우리의 아리송한 사이는 부담 없는 친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남자를 친구로 삼는 일, 그건 가장 참기 힘든 고문이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를 써서 가스마리아는 여자들을 두 번 죽게 만든 그렉 버렌트의 충고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애인을 대신할 만한 남자가 있으면 진짜 애인 만들 기회가 없어진다. 그게 뭐 새로운 학설이라고. 알지만 좋아하니까, 못 참겠으니까 애타는 그녀들은 친구라고 주장하는 그놈들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때론 연애 컨설턴트란 인간들이 방송이나 지면에 내놓는 불확실한 진단에 위안받곤 했다. 싫으면 남자들은 절대 호응하지 않는다. 좋아하니까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남자는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잠자코 기다리면서 무조건 잘해주라. 남자는 편한 여자를 좋아한다. 전에 없이 친절하던 날 그놈에게 물었다. 당신은 최대 소망이 뭐야? 돈 모으는 거. 그래서 빨리 유럽으로 떠나는 거. 그리고 우리 딸의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거. 멋진 애인 만드는 거를 추가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 나의 올해 목표는 나를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는 거. 그러자 그놈은 내 의도에 호응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아리송한 명령을 했다. 그렇다면 살 빼.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 몸매 좋은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 정다연이라는 아줌마, 남자들이 그 아줌마 보면 왜 침을 흘리겠냐? 건강미 넘치는 군살 없는 몸매 때문이지. 살 빼면 남자들이 다 쳐다볼 거야. 그 말을 듣고 목을 때까지 올라온 질문을 꾹꾹 내리눌러야 했다. 그 남자 새끼에 당신도 포함되니? 어쨌든 김 실장이 살 빼고 예뻐지는데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살 빼.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 라던 그놈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그런데다 며칠 전 경신이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나 한두 달 후쯤이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47kg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돼.
나보다 키가 좀 큰 대신 몸무게도 딱 그만큼 더 나가는 경신은 조만간 환상의 몸무게가 될 거라면서도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하긴 우리가 음식을 제한하며 갖가지 다이어트를 할 때 신난 적이 있었던가? 한두 달 만에 거의 20kg을 빼겠다니 미리 질릴만도 하겠지. 내가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경신은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일단 자기가 해본 뒤 알려주겠다며. 뭐야, 너만 날씬해지겠다는 거야? 우리 우정이 미모 경쟁 앞에서 깨지는 거야. 어쨌든 성공을 빌어주마. 화난 척했지만 나를 위해 모르모트가 되겠다는 말로 들려 솔직히 반가웠다. 우리의 다이어트 레이스는 늘 며칠 만에 중단되기 일쑤였으니까 둘 다 투입되는 건 사실상 낭비다. 멀리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경신은 서울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나와 긴밀한 사이다. 소꿉친구라는 인연보다 다이어트 동지라는 실질적인 끈이 우리를 더욱 꽉 붙들어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효소 섞은 물만 마시는 효소 다이어트부터 시작하여 온갖 원푸드 다이어트, 고기만 드립다 먹는 황제 다이어트 등등 우리가 실시한 다이어트 종류와 실패 사례를 나열하려면 3박 4일은 족히 걸릴 것이다. 우리는 오래된 우정만큼이나 다양한 다이어트 실패일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며칠 만에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잔뜩 퍼먹을 때면 늘 이렇게 외쳤다. 먹고 죽은 귀신은 부킹도 잘 된다더라. 혹시 경신도 전문 상담사를 만난 거 아닐까? 나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말 안 한 거라면 나중에 박장대소하며 우린 천생연분에다 동병상련, 초록은 동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수다를 다 떨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은 확실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살을 빼서 그놈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엄청난 비법으로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을 경신과 대등한 위치를 점해야 했기에. 저 최소 단위는 얼만데요? 870은 너무 부담되어서. 김 실장은 나를 쑥 훑더니 들릴 듯 말 듯 코웃음을 쳤다. 돈도 없으면서 날 불렀냐는 뜻인 것 같았다. 뚱뚱한 게 돈도 없이 어떻게 살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 표정을 보니 갑자기 오기가 생겼지만 870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건강 챙기는 것도 먹어야 하는데 자기 사정이 그렇다니 일단 살 빼는 라인부터 시작하자고. 그렇게 하면 440만원. 한 달에 8kg 빼는 식품에다 요요현상 막는 두 달치 식품을 합친 거니까 석 달치야. 자기, 그 정도는 괜찮지? 김 실장은 반말에다 자기라는 호칭까지 남발해가며 계약서를 코앞에 들이밀었다. 사실 440만원도 망설여졌다. 돈도 돈이지만 실패하면 어디 가서 본전을 건진단 말인가. 복부의 지방을 뽑아 자신의 볼에다 집어넣었을지도 모를 탱탱한 53세 앞에서 나는 홀린 듯 사인을 했다. 44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고 사흘 만에 다이어트 식품과 체중계를 담은 상자가 날아들었다. 다음 날부터 꼬박꼬박 전화가 왔다. 어제는 뭘 드셨나?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운동은 얼마나 했나? 상담원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전화 상담사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스스로 놀랄 거라고 했다. 실패한 사례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열심히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의례적인 말만 했다. 한 달 후 55kg이 되면 잠깐 숨 고르기를 한 뒤 47kg에 재도전해 20대 초반의 몸무게로 돌아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경신은 물론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44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면 다들 노처녀의 처절한 발악이라며 혀를 찼을 것이다. 돈이 아깝지 않도록 확실하게 살을 빼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다이어트 식품을 받던 날 이런 공상을 하며 즐거워했다.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3주 후면 자신의 기사를 점검하려 회사에 나타날 그놈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그때쯤이면 적어도 6kg은 빠졌을 테니 사무실에 들어오던 그놈이 자신의 말대로 눈이 돌아가서 침을 흘릴지도 모른다. 교정지 보고 나가면서 나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그 남자 새끼에 나도 포함돼. 예윤, 섹시하군. 오늘 밤 어때? 그때 어떻게 할까? 한번 쫙 훑어주면서 시크한 웃음을 날리고 돌아설까? 귀엽게 매달려 그놈의 볼에 뽀뽀하는 건 어떨까? 아, 어느 편이든 전세는 역전될 게 분명하다. 그나저나 2주 후부터 옷이 흘러내릴 텐데. 일단 한 달 기다렸다가 8kg이 빠진 후 수선하는 게 낫겠지? 우선 8kg. 잠시 숨 고르고 다시 8kg. 도합 16kg을 빼서 꿈의 몸무게 40kg이 되면 까진 지금 갖고 있는 옷을 주변에다 다 나눠줘 버리고 말 테다. 그래도 면세점에서 산 명품 바바리와 재킷은 수선해서 입어야겠지. 국산옷 가운데서도 아까운 것들이 많지만 이제 옷이 날개라는 말 따위에 속을 내가 아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던가. 이 지긋지긋한 살 빼고야 만다 라는 각오를 다지며 아침 저녁은 가루만 타먹고 점심은 싱겁게 간을 한 나물 무침에다 잡곡밥 반 공기로 견뎠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기운이 빠지면서 매운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나흘째 점심때 낙지를 맵게 볶아 콩나물에 버무린 다음 초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벼먹었다. 그런데 저녁부터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 아니면 몸이 반항하기 시작했는지 설사가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몇 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도 없이 엄마와 붕어빵인 나는 엄마의 안 좋은 점을 쏙 빼닮았다. 치아와 치질, 멀미, 이 세 가지가 늘 나를 괴롭혔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버스만 타면 토했던 나는 요즘도 환기가 안 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속이 울렁거린다. 겨우 35에 오른쪽 어금니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를 두 개나 박았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변비어서 걸핏하면 항문에서 피가 난다. FM 밤 프로그램의 막내 작가 시절 오후까지 빈둥거리다가 오후 늦게서야 방송사로 출근했다. 대낮에 부수수한 차림으로 변비약을 자주 사러 갔더니 늘어진 볼따구의 여 약사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는 정체가 뭐야? 일본인 현지처 같진 않은데. 알쏭달쏭해. 일본인 현지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에 오히려 약이 올랐다. 제가 예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걔들은 맹하잖아. 자기는 똘똘해 보이는데 뭐.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대책 없이 통통 튀는 건 또 아니고. 약사는 나를 자신처럼 윤기 없다고 판단하는 듯 했다. 방송 일을 한다는 내 말에 그녀는 자신이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라는 둥 맞장구를 쳤고 우리는 그 길로 친해졌다. 약사는 통통한 허리통과 굵은 팔뚝이 걱정이라며 자기가 먹는다는 약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중국 약인데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배변이 잘 돼. 변비에는 직방이지. 나 이걸로 3kg 뺐어. 적게 먹고 많이 배출하는 게 살 안 찌는 비결이지 뭐. 그러면서 약사는 양팔을 벌리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게 전신운동이 되거든. 자기도 좀 통통하네. 노란 약 먹을래? 우선 20알만 먹어봐. 내가 그냥 줄게. 공짜로 얻어온 그 약을 먹고 며칠 지나자 설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결국 변비로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치질이 심해져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중국에서 건너온 일명 노란약의 후유증이 크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 약을 먹고 설사를 많이 해서
탈수증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만 수술했는지, 치질이 창피해서 고발하지 않았는지 아나운서는 설사만 들먹였다. 퇴원한 이후 그 약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설사를 하다니 느낌이 좋지 않았다. 상담원은 나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시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정 그러시면 한 포 드시던 걸 반만 드시고 두 알 드시던 걸 한 알만 드시는 식으로 양을 줄여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녀는 양을 줄이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단순 체크나 하는 상담원이 뭘 알겠냐는 생각에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까지 같이 하라니까. 20대는 그것만 먹고도 견디지만 30대 중반이면 벌써 몸이 허한데 말이야. 아무래도 건강식품으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갈까? 김 실장은 그 와중에도 매상 올릴 궁리만 했다. 그 순간 그녀가 지방제거 수술을 하고 시간만 나면 피부관리실에 들어 누워 전신 마사지를 받느라 정신없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실제로 53세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미 실패의 조짐이 보이는데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상담사의 말대로 양을 반으로 줄였더니 시도 때도 없이 눈앞에 별이 떴다. 배가 고플 때면 견디지 못하고 가루를 타먹고 매운 게 당겨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김씨를 쭉쭉 찢어 밥 한 공기를 후딱 해치웠다. 그랬으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살은 빠지지 않았다. 왜 안 빠지는 거냐고 항의하는 나에게 상담사는 몰래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찔끔했지만 괜히 큰 소리를 쳤다. 돈을 그렇게 많이 냈으면 실컷 먹고도 살이 빠지게 해줘야지. 안 먹고 뺄 바에야 뭐 때문에 내가 돈을 냈냐고요? 상담사는 먹을 거 다 먹고 살 빼는 방법은 없으니 가루 두 포와 밥 한 공기를 고수하라고 못 박았다. 본전 생각하면서 독하게 실행하기로 결심했지만 설사는 멋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며 통증을 이겨내려 했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열흘째 고작 1kg 감량한 데다 치질만 심해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예전에 중국산 노란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젠 허기보다 통증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며칠 후면 교정지가 나올 텐데 이 몸으로 출근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여기서 멈추면 8kg이 더 찐다고 해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다. 결국 포기 선언을 하고 상담사에게 나머지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친절하게 응대하던 그녀는 반품은 불가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지금 제가 치질이 도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지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비자고발센터와 신문사에 제보하고 방송사 9시 뉴스에도 알려야겠군요. 날선 내 목소리가 캥겼던지 알아보겠다더니 곧 전화가 왔다.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치질 수술을 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기 전에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방침입니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상품 330만 원을 건지기 위해서는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란 약 때문에 수술했을 때의 통증이 또렷이 되살아나 머리가 지끈거렸다. 3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수술은 죽기보다 싫었다. 진퇴의 양난이다. 다음 날 아침 증세가 심해져서 갈등할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혀를 쯧쯧 차더니 속히 수술하자고 했다. 의사에게 하는 수 없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비슷한 경우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질 있는 분들은 변비만 걱정하시는데 설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걱정 마십시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했고 다이어트 회사로 의사소견서를 보냈다. 결국 출근할 형편이 못되어 편집장에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몇 년을 일했다지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프리랜서인지라 사정을 그대로 알릴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이어트 때문에 생업까지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만감이 교차했다. 경신에게 전화할까 하다 그만두었다. 다이어트 동지에게조차 하소연하지 못하는 심정. 숲으로 달려가 임금 능기는 당나귀귀 라고 외친 이발사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330만 원이 입금된 날은 내가 8kg 감량을 목표로 삼았던 딱 그날이었다. 수술하고 알느라 2kg 빠진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었지만 얼굴이 팅팅 부어 살이 더 쪄 보였다. 110만 원은 날아가고 얼굴은 소라빵이 되고 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다이어트에 열심인지 경신도 연락이 없고 언제나 무심한 그놈은 당연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통증이 줄어들면서 슬슬 조미 쑤시기 시작했다. 오늘 잡지가 발간되는 날이니 기자들은 바로 기획회의를 하겠지만 우리 일은 2주 뒤에야 시작된다. 다행히 나오지 말라는 통고는 없으니 도함 6주를 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그놈이 전화했을지도 모른다며 자책하곤 했다. 하지만 4주 동안 그놈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은 인물, 슬프지만 나는 그놈에게 그런 존재이다. 이제 무존재인 나와 그놈을 분리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긴 언제 그놈과 내가 관련 있기라도 했던가? 내 마음이 제멋대로 그놈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을 뿐. 부담 없는 친구는 곧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는 뜻이고 그놈은 자신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부담 없는 친구에 동의한 만큼 내가 그놈을 운운하며 흥분하는 것도 반칙이다. 기분 나쁜 무지근함으로 남아있는 수술 부위가 매끈해질 때쯤 그놈을 내 머릿속에서 확확 털어버리리라. 아무래도 경신에게는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실패했지만 경신은 부디 성공하였기를 빌며 폴더를 여는데 마침 벨이 울렸다. 여기 서울역이야. 부산에서 KTX 탈 때 전화하려다 그냥 왔어. 그러면 괜히 내가 기다리게 되잖아. 경신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역시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보다. 나까지 성공했더라면 우리 둘 다 소녀 시절 꿈꾸었던 창백한 공주에 등극하는 건데 아쉽다. 경신이라도 성공했으니 다행이다. 노하우를 전수받아 금방 따라하면 되니까. 경신이 백마탄 왕자 뒤에 먼저 올라앉는다 해도 나는 결코 질투하지 않으리. 레스토랑에서 나는 경신을 지나쳤고 그런 나를 그녀가 잡아끌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거기에는 21살의 경신이 있었다. 생동감 넘치던 그때와 달리 윤기라고는 없었지만 너 어떻게 된 거야? 다이어트에 완전 성공했구나. 와, 정말 놀랍다. 피식 웃는 경신 앞에서 나는 도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비법 좀 알려주지. 혼자만 성공하고. 비법은 속 없는 여자. 채, 그건 내 전문이잖아. 여태 빠지지 않은 이 젖살을 보톡스라고 놀려대는데도 그냥 실실 웃는 걸로 때우잖아. 안 그래도 볼이 터질 것 같은데 맞긴 뭘 맞아? 열받아서 진짜. 약간 망설이다가 수술 얘기를 꺼냈다. 나도 노력했다는 것을 경신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쪽팔려서 말 안 했다만 다이어트 한답시고 식품을 먹었는데 설사 때문에 치질 수술까지 했잖아. 옛날에 노랑냠 먹었던 때랑 똑같은 수순이었지 뭐. 그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었어.
너 다이어트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내가 밥에다 커피까지 몽땅 쏠게. 이 집 해물 스파게티 괜찮아? 아니, 스프나 시켜줘. 그것도 두세 수저밖에 못 먹을 거야. 말했잖아, 속 없는 여자 됐다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표정이 심각해지자 경신은 놀라운 말을 털어놓았다. 나 위암 수술했어. 그동안 내가 눈물과 함께 한 통증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털어놓으려다 말문이 텅 막혀버렸다. 처음에 기절하는 줄 알았지만 초기여서 위를 조금만 절제하면 된다기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마음을 달랬지. 일부러 위 일부를 잘라내서 먹는 양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암이 2기인 데다 하필이면 위 중앙이 생겨서 전체를 절개할 수밖에 없었어.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해서 음식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밖에 못 먹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지 뭐. 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경신이 오히려 나를 달랬다. 위를 완전히 절개하는 게 더 안전하대. 한 2, 3년 지나면 소장에 위주머니 같은 게 생기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대. 잘 됐지 뭐. 이제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되고. 겨우 치질 수술로 온갖 공상을 다 떨었던 걸 생각하니 미안하고 창피했다. 친구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줄도 모르고 살 빼서 그놈한테 잘 보일 생각이나 하다니. 내가 말을 잊지 못하자 경신이 그랬다. 외국의 유명한 여자가 온갖 다이어트에도 살이 안 빠져서 늘 우울했대. 그러다가 암 걸려서 살 빠지자 후회 없이 멋을 냈대. 그 여자가 죽으면서 다이어트 중에는 암 다이어트가 최고라고 했다나? 근데 나 그 사람 말에 별로 공감 안 가. 내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다이어트 따위는 잊을 거야. 껍데기 잘 갖고 와서 뭐 할 건데? 내 살에만 빠져있는 동안 내 영혼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런 자각이 들더라. 이거 가발이야. 앞으로 항암 치료를 5번 더 받아야 해. 학교도 그만둘까 해. 연금이랑 모아놓은 돈 조금씩 쓰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시궁창에 들어가 반성한다 해도 비싼 다이어트 식품 먹고 수술까지 한 이번 사태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경신은 고해성사라도 하듯 조용히 읊조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정신이 들더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인생이란 뭘까? 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해졌어. 앞으로 그 답을 찾아볼 생각이야. 기운 좀 차리면 봉사활동할 거 찾아봐야지. 바짝 마른 경신의 미간과 코 아래에 주름이 잡혔다. 35. 어떤 나이일까? 언제든 인생 종착역에 닿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에 너무 이른 나이건만 머리가 복잡해졌다. 나도 스프만 먹겠다는데 경신은 부득불 해물 스파게티를 시키라고 했다. 나는 이제 남이 먹는 걸 보면서 포만감을 느껴. 누가 맛있게 먹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찐다면서 타박해가며 먹었던 거 많이 반성했어. 나랑 늘 킬킬대며 시시한 얘기를 나누던 경신이 너무 정색을 하니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 경신이 수저로 스프를 조금 떠서 혀에 살짝 대기만 하는 걸 보며 꾸역꾸역 해물 스파게티를 밀어넣었지만 목에 컥컥 걸렸다. 경신이 서울에서 수술받았다는 말에 야속함이 밀려왔다. 나와 그 고통을 나눌 경황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경신은 정기검사를 위해 왔다며 병원에 들렀다가 바로 비행기로 내려갈 거라고 했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경신은 혼자 가겠다고 우겼다. 경신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터덜터덜 걷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광화문 대로에서 울다가 회사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됐지만 눈물을 그칠 재간이 없었다. 나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경신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신호가 몇 번 바뀌면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 것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건너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가로등에 기대 마냥 그렇게 서 있었다. 문득 누군가가 내 팔짱을 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자 그놈이 킬킬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웬 청승이야? 나 실연당했소. 광고라도 하는 거야? 그동안 연애했구나. 회사도 안 나오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한 거 보고 눈치챘지. 그놈이 휘청할 정도로 팔을 확 잡아 뺐다. 이놈 때문에 친구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었다. 괜한 트집이지만 이렇게라도 덤터기를 씌워야 친구에게 덜 미안할 것 같았다. 그놈의 눈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말했다. 나 살 안 뺄 거야. 몸매 보고 여자 고르는 놈들한테 관심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부담 없는 친구 그거 안 할 거니까 이제 내 전화 기다리지 마. 그놈에게 팩 퍼붓고는 신호가 바뀐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넜다. 이제 그놈을 떠날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굶으면서 살 빼는 짓 같은 건 경신을 생각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놈이 다시 나를 휙 낚아챘다. 나 며칠 후에 유럽으로 떠나. 편집장님께 인사하고 오는 길이야.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 그때까지 너 살 빼. 몸매 보고 여자 고르는 놈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군살 없으면서 건강미 넘치는 여자 찾는 게 뭐가 어때서? 근력이 있어야 나랑 사진 찍으러 다니지. 사진 작업이 은근히 중노동이거든. 당장 헬스클럽에 등록해. 돌아왔을 때 내가 눈 돌아갈 정도로 운동했으면 부담 팍팍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나 간다. 커피 한잔하고 싶지만 준비할 게 많아서. 뭐야? 이제 그 살 같은데 신경 안 쓰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놈이 버스에 오르면서 나에게 눈을 찡긋했다. 그 순간 가슴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온몸으로 확 퍼지며 머리가 어찌 이랬다. 35. 그래, 암도 걸릴 수 있고 사랑도 시작될 수 있는 나이다. 경신은 치료 잘해서 건강해지면 되고 나는 다이어트 시름 따윈 날리고 경신이 목까지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고. 그놈이, 아니 주현 씨가 탄 버스가 저만치 가고 있을 때 나는 겨우 손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면서 고생하는 어떤 여자의 재미난 에피소드 정도겠구나 하면서 가볍게 읽어나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어느덧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군요. 가벼운 다이어트 이야기에서 인생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산업만큼 불황을 모르는 산업이 있을까 하고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죠.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들 약간만 살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뜨는 다이어트 광고를 한 번쯤은 클릭하게 되죠. 광고 문구들은 하나같이 살 빼는 거 도와준다, 한 달 안에 몇 킬로그램을 못 빼면 환불해준다, 이 약만 먹으면 다들 쭉쭉 빵빵 미녀가 되거나 훈남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전화해라, 뭐 그런 너무나 뻔한 문구로 꿰는 호객행위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나는 그 약을 먹으면 그렇게 멋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밥 덜 먹고
땀나게 운동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 하는 심리를 이용한 그런 광고에 그만 빠져들게 됩니다. 왜 요즘 사회는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저는 누구도 강압하지는 않지만 또 누구나 강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건 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에선 날씬하고 예쁜 남녀들로 가득 채워지고 마치 살찐 사람들을 게으름의 표상이라는 듯 우습게 꽁트의 소재로 삼기도 하죠. 하긴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제법 뚱뚱한 사람들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TV에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의식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게 고차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뚱뚱한 사람이건 날씬한 사람이건 TV에선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그들도 방송국 입장에선 다 돈 되는 존재들이니까 굳이 물리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가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하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니까요. 근현대로 오면서부터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선 쭉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보다는 날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하다못해 어느 음식점에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해도 조금 더 날씬하고 예쁜 사람을 선호하죠. 음식 나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데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써가며 날씬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억지 춘향하는 격으로 불만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도 살찌는 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어떤 해외 뉴스를 보다가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까지 만들라는 강요를 했다고 하더군요. 목표한 몸무게에 도달하면 포상을 하고 못하면 해고한다고 하면서요. 그 이유로 든 것이 건강해지면 능률도 오를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로선 득이 될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덕분에 건강해지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못 먹어가며 억지로 참아가며 살을 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행복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등떠밀기식 다이어트라면 그게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래도 살을 빼면 건강해지니 병원에 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병원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이 제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는 없지만 그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자신이 적당한 선에서 잘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알아서 해야겠죠. 어쨌거나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자신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설에서 남자들의 시선에 대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건 저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취향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힘든 다이어트의 길을 찾아 나선 여자들도 그것 또한 취향의 범위에 있는 것이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하면 잘 맞춰가면서 살면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이 자신의 건강까지를 해치면서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본인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예유는 경신이 암수술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남자 때문에 다이어트하다가 치질 수술까지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진짜 행복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죠. 물론 거기엔 자기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놈을 털어내 버리리라는 결심도 함께였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심을 굳히려는 찰나 그놈 재밌게도 그 순간부터 예유는 그놈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주현의 뜻하지 않은 고백을 듣고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막연히 약을 먹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목표가 생겼으니 예윤 씨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해져서 두 사람이 유럽으로 사진 찍기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윤 씨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소설 제목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벌어진 그녀의 순환시대였네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금미 작가의 단편소설 그녀의 순환시대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